나라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도 거울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중심을 고백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고백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려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어서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아 나의 이유 되길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증명지고 습관이 영성에 발판되어 새 틀로 나아가리라.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이 시간이 여호와로 인하여 최고로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복음 치유의 응답과 24제자의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수도 입을 깨달은 자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사랑하는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현장에서 나누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족들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전염병을 통해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당회 장로님들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막연하게 종교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며 기도가 응답됨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권에 사용하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Oh.
염려하는 사람은 곧 모여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주께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지, 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왜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불신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다르지요. 빛이니 어둠 속의 빛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종교인들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그 사람들 볼 때도 감동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적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이것들 말씀 가지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남한테 은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걸 저버리는 사람. 흔히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받은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는 행동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지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변망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렇게 사는 배신자, 배신의 대명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데 여기 보면 변망덕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당시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이 시내산 기슭에 앉아 있으니까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 뭐 환경이 좋겠습니까? 시내산 밑에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게 올라간 모세가 뭐 한 3일 지나면 올 줄 알았더니 열흘이 지나도 20일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자꾸 길어져서 모세가 40일 있었거든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도 모세가 자기가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라고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과 이 계명이 새긴 돌판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남이 자꾸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증이 났습니다. 이 조급증이 도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도 금들을 모아가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을 시내산에서 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전 백성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고백한 지가 며칠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약속이 배신을 해요. 오늘 제목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들은 사단 종로로 타는 사단의 편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에 젖어버렸어요. 애굽 문화는 싹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어떻게 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었어요.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 우리는 그 무슨 우상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또 뭐 이상하잖아요. 그 싫은데 태어날 때부터 우상 문화에서 자랐어요. 태국 사람들처럼 아니 우상 자체로 태어날 때부터 이 동남아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전혀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털입니다. 예털.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예털이라고. 근데 이것이 체질이 깊이 모여 내면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럼 언제 또 나와요? 평소 때는 잘 몰라. 문제 사건 터지면 그 속에 숨겨 있던 예털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잘하죠, 잘하죠, 잘하는데 문제 사건 터지면 옛날 습관이 나와.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그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못된 행동이 나와요. 문제 사건 터지면 확 그 예체질. 그래서요, 이 체질을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25 영원이란 말은요 완전히 복음 속에 24번 누구를 만나도 복음 속에서 뭘 하도 복음 속에서 완전 24 영원이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체질 안 바뀝니다. 바뀐 것지 바뀐 것인데 문제 사건 하면 본색이 확 드러나 버려요. 예틀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체질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체질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 교회에서 하는 이 드리는 예배만 다 참석해도 체질 바뀔 수 있어요. 신약기도 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신약기도다 예배 드려야지 하는 분들은 바뀌었던지 바뀌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요. 참석한다 그 말 아닙니다. 예배를 한번 제대로 영적으로 드리면요 예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다른 특별한 훈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특별한 훈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틀 그걸 완전히 깰 수가 있습니다. 그 깨져야 편안하게 살아요. 이 성격이 좀 막 업다운이 심하고 막 화를 잘 내고 막 이런 부정적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체질 안 바뀌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실컷 받고 집어가 다 쏟아버려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원수의 조롱거림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32장 1절만 볼게요. 1절을 보면 우리 안 읽었는데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자가 누구요? 모세 형이잖아요. 아론을 독촉합니다. 독촉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요, 아론이 누구요? 모세 형제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다 보았어요. 출애굽의 열 가지 지향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직접 옆에서 다 처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금송아지 만든 데 앞장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 설 수 있었느냐? 이들이 무섭게 공격한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간 거예요. 완전히 겁을 먹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독촉했다 아니라 독촉 정도 아니. 그냥 말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게 죽은데 살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해낼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아론을 몰아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신을 만들라. 신이 만들어지는 수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든다는 것도 우습고 우상신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해 준다는 말도 이거 완전 억지거든요. 억지. 이게 이제 이 체질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우상숭배 문화 속에 살던 체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시대에도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이게 말도 안 소리 같죠. 끝으로는 전통문화다. 전통문화. 이런 맹목을 세워가지고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우상문화 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데 이게 미신문화예요. 이게 귀신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어. 이 불신자들은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영화를 쫙 만들어서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서 고사 지내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무슨 유명한 프로 스포츠 구단에 이제 시무식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 배운 사람들 시무식 하면서 고사 지냅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근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 돼지 머리냐? 여기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사다 보니까 이래 나와요. 첫째, 우리 민속 놀이, 이 윷놀이에서 도가 있죠, 도. 도라죠, 도. 도, 돼야지를, 돼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시작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이제
상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돼지는 돼야지라고도 하잖아요. 돼야지라고 하는데 이 말에 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돼야지 비슷한 발음이죠. 돼야지. 그리고 돼지란 이 말 역시 잘 되어 간다는 상태를 돼지 잘 되지 돼지 그 똑같은 말이 바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자 이런 염원이 이 돼지라는 발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지의 이 한자 말이 한자의 돼지는 돈이요 돈. 그 돈인데 돈과 같은 소리잖아요. 돈. 그리고 돼지는 다산해요. 새끼를 많아요. 다산한다. 많은 것을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돼지 주둥이에 돈을 꽂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럴듯한 주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전부 뭡니까? 미신, 귀신, 기복. 그렇죠. 한마디로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빠져있어요. 돼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인해가지고 영적 눈이 사람들이 어두워져가 영적 눈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영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본인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저주인지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나라 문화예요. 이게 다 귀신 우상 문화예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한다 뭐 뭐든지 다. 이게 뭡니까? 사단의 13장, 16장, 19장의 미신, 점술, 우상 문화.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이죠. 오늘 저녁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 센터에서 코로나 19 퇴치 식김 구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식김 구슬 하는데 이 굿 무당이 누구냐? 송순단이. 송순단이 누구냐? 가수 송가인의 엄마요. 이 사람은 진도 전라도 진도에 있다 진도 식김 굿 유형 무형 문화재 27호예요. 더 기가 막힌 것 외교부 문화재청에서 후원하고 KB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후원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오늘 다 초청했어요. 그 굿하는데 한국 외교관들 다 초청했어요. 이 정부가요 이 나라 망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요. 민비가 굿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비가 굿을 수시로 했어요. 나라 완전 말아먹었어요. 지금 또 이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이요.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북 분열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져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요. 여로보암 장군이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려요. 분열돼요. 왕조가 다 깨져버려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 그야말로 이 남쪽 유다, 에 비해서 다섯 배나 강력했어요. 강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남보다 훨씬 강했지만은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다가 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법이거든. 1년에 한 번 가야 돼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딱 여로보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쪽 가면 영향을 받을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몹시 불안하니까 국립 끝에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딱 만들었어요. 한 개는 베델에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딱 세워놓고 아 갈 거 없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남쪽 내려갈 거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이 섬겼던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신상을 만든 것에 더하여 신상을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상에다 산당을 크게 만들어 레위 자손이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 이 보통 사람 중에 뽑아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이 일이 큰 죄가 되었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로보암은 아예 이 땅에서 흔적이 없어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사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은 그 공격의 꽃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어떻게 쓰든지 영적인 혼돈 속에 거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돈 속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이런 예틀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것이 문제.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신상을 앞에 두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재물 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산에서 신에서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지금 뭐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막 먹고 즐기면서 그 신상을 절하면서 거기서 막 전부 다 그 신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들의 상태가 부패하였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쓸모 없는 백성이다. 9절에는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언급됐습니다. 농부가 밧줄을 이 방향대로 소나 말을 끌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듣는 거. 이게 목이 뻣뻣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막 반항하는 이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우상 미신 문화에 빠져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장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장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우상 문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원수가 누구요? 불신자들이잖아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이런 삶을 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뭐한 짓이냐? 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혼합주의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영적 혼합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에 걸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또 뭔가를 또 의지하고 영계 모든 성도는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드는 영적 혼합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두만 품지 마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26절로 28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을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박살내버렸어요. 다 부속을 깨워 태워버렸어요. 어느 정도 태웠냐? 너희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마셔라 했어요. 그걸 다 백신들 마시게 했어요.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그걸 다 물하고 다 갈아가지고 다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갈아가 마시면 없는 이거 신이야 너에게. 그걸 갈아게 준 겁니다. 마셔라. 금송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헛된 존재다. 그걸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도 노선은 없습니다. 중도 노선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계시록 3장 15절 10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신앙생활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야. 어정쩡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영적 진단을 촉구하는 말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의 와서 레위 자손만 온 거요. 모세는 이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그래서 이날에 처음부터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또 우상 앞에 취해가지고 퍼마시면서 숭배하는 그들을 친형제든 부모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싹 다 죽였는데 3천명가량이라 그랬어요. 우상 이들이 누구냐?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자들, 그 분위기에 취해 있는 자들 싹 다 죽여요. 인간적으로 좀 잔인한 모습이지요.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중에 형제도 있어요. 이 중에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숭배한 것 때문에 모세의 명령대로 죽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면 죽여야 했던 이들의 결단 얼마나 아팠겠어. 형제를 심지어 부모를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이 어려운 결단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뭐 내 부모님이 그래서 내 친구가 내가 친한 사람이 내 형제가 신앙생활은요 부부 사이에도 상관없어요. 칼같이 바로 써야 돼요.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양심 영적으로 깨어서 이거 아니다. 이거는 신앙양심이 아니다 할 때 아닌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기 부부라고 쌍무에 비거 가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똑같이. 한 사람 등긴 자리 좀 다 살 텐데, 부부가 똑같아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 하나님 내 목사로서 하나님의 앞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사정 없습니다. 칼입니다, 칼. 거기에 안, 그래야 서로 사는 거지. 내가 뭐, 마누라 말은, 이거 남편 말은, 이거는 뭐, 친구가, 이거 형제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되, 영적으로는 여러분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복된 자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 복된 자라. 영적으로는 절대 양보 없는 이 복된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이기죠. 역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순결 지킨 자의 삶 속에 대해서는요,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가장 큰 축복.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되세요. 쉽지 않을 긴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가, 아들 딸을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 세계복음에 아무나 선 줄 아세요? 이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까지 가야 세상 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삶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고자 하는 살고 그랬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지. 이런 체험을 여러분께서 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누라도 자식도 싹 다 내려놨어.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 그때 다 내려놨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어? 영적 우선순위. 여러분 신앙양심, 신앙생활이요, 손해보게 하는 거는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좀 냉정해 보여도, 인정머리 없어 보여도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너무 인정이 많았어. 너무, 너무 어리가 있었어. 너무. 그렇습니까? 그거 되는 것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부부 관계라니까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금송아지를 진짜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 배신하는 거라고요. 호세아 2장 10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을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어요. 호시아는 하나님의, 호시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우상,
그가 비교가 될 대상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바알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 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편이 아니요, 물질 편이 아니요, 생활 최상 출세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영계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당당히 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동생이 책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문자를 봤어요. 그 형에게 찾아와서, 형, 이 만사형통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 물으니까 형이 딱 보고, 그래,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야. 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웃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형통한 자가 되려면 만사 주통이 되어야 돼요. 모든 걸 주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요, 형통하지 말라 해도 형통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대로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분들은 형통할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 언제나 오게 되어있어요. 눈만 뜨면 오게 되어있어요. 그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암균이요, 아침에 하루에 생기는 암균이, 내 몸에 생기는 암균이 수십만이 생겨. 근데 왜 암 안 걸리냐?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건강하니까. 그리고 유목사님하고 이번에 1박 2일을 같이, 유목사님이 다 이래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하룻밤 자가면서 이 종합진단 한번 받았는데 뭐 문제가 없어, 둘 다.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암으로 다 가잖아요. 나이가 다 들고 하면. 아주 모든 기능이 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식사하면서 비타민C를 전에는 막 너무 많이 먹어. 유목사님 맨날 흉을 봤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정한자 모사님 밥 먹을 때마다 비타민C를 막 20개씩 먹어요. 뭐 20개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풍을 넣어가지고 말이야.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쪽팔려가지고 말이야. 안 먹었는데. 근데 비타민C만 먹어도 이 모든 음식이 들어갈 때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나쁜 병을 만드는데 요거를 죽이는 것이 비타민C요. 우리 몸에는 비타민C가 유일하게 생성이 안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고 복음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이 다 자기 다 태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답, 정, 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이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다. 답정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다 답이 나 있어요.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있어요, 답이 다. 이대로 살면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해결했다. 답 났다니까요. 답 없는 사람이 불안하지. 답 났는데 뭐가 불안해? 아무 불안할 게 없어요. 다 끝내줬어요. 그 예수 내가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에요. 세상 편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난 인생.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임하느냐? 복음 치유와 24 제자예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생활적인 문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24 제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2, 3, 7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봐도 영적으로 해석하며 영의 눈을 가지고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24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가슴 가지고 이 밤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기도 응답됨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우상이 즐비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사오니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삶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체험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오며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 응답되는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계속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예원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경석 선교사님, 이재경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어려움이 더욱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해외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산 증거를 살리시는 데 성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성교사님들과 함께 현장에 이산 증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와 성교들이 성교의 신경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현장 살리시는 성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성교에 대해 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언약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복음 치유와 24세자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옛틀에서 벗어나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